산도배기 이찬원 씨의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천마트센터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연의 고장 이곳 경산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찬또배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천마트센터를 가득 메워주신 것은 물론이고 뒤에 또 심지어 일어서서 이 무대를 관람해 주시는 분들까지 계시는데요. 자, 2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곳 영남대학교에 제가 공연을 올 때마다 늘 새로움을 느끼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바로 저의 모교가 이곳 경산 영남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영남대학교에 2015년도에 경제금융학부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또 미스터트롯을 도전하기 위해서 또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이곳 영남대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늘 모교가 그리웠던 모교가 반갑고 또 제가 생활하고 공부하던 그 공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늘 추억이 다시 제 마음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들 영남대학교 혹시 한번 돌아다닌 적 있으세요? 영남대학교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영남대학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러브로드라고 해서 이제 벚꽃길도 있고 그리고 또 본관을 바라보는 큰 길이 굉장히 또 멋지게 나 있고 또 앞쪽에 친구들과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다양한 상권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경산 천마아트센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삼성연 문화축제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다 앞서서 우리 박창근 씨와 김다현 양이 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었죠? 자, 제가 마지막까지 그 앞선 무대 멋지게 보여주신 두 분께 실례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그댈 만나러 갑니다 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 합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에요 그대가 내 사랑입니다 꽃보다도 아름다운 그대 만나러란 겁니다 너를 닮은 사랑이에요 그대가 내 행복입니다 별보다도 반짝이는 감사합니다. 정말 열렬히 반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그댈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무대 공연 잘 즐기고 계십니까? 자, 저도 이곳 모교에서 공연을 할 때는 늘 항상 더 흥분되고 기분이 상기되고 더 텐션이 에너지가 업돼서 항상 이제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요. 특히 이 모교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한 3년 반, 4년 만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모교에서 이를 닦아봤어요.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에서 생활을 하고 또 학생회실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늘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이도 자주 닦고 하곤 했는데 오늘 이제 가수 데뷔를 하고 제가 이제 잠깐 학업을 멈추고 그 이후에는 제가 학교에서 이를 닦은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학교에서 이를 닦으니까 뭔가 영남대학교에서 나오는 물은 새로운 것 같고 더 제 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고 아무쪼록 이제 4년 만에 이를 닦는 그 사소한 것 하나마저도 저에게 굉장히 또 큰 소중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현 문화축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곳 경산, 이곳 경산이 바로 삼성현의 시작이죠, 그쵸? 삼성현의 고장 이곳 경산 바로 경산에서 여러분들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또 원효대사
원효 성사의 발상지인 제석사에서 또 주관하는 삼성현 문화축제 올해로 2년째를 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1회, 2회 다 왔으니까 3회 때도 불러주겠죠? 네, 감사합니다. 물 좀 멋있게 마시려고 했는데 줄줄 다 새가지고.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메밀꽃 필력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제 노래 메밀꽃을 무렵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곡을 사실 이제 행사 때 이렇게 공연 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서사가 슬픈 서사를 담고 있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좀 울컥하다 보면 다음 노래를 우리가 또 힘들곤 하는데 오늘은 또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다음 노래도 힘내서 열심히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삼성현 문화축제 정말 재밌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즐기고 계신 여러분들만 소리 질러!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삼성현 문화축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제 1회 삼성현 문화축제부터 또 올해 펼쳐진 제 2회 삼성현 문화축제까지 정말 이곳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집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저 한 명이지만 늘 정말 멋진 음악과 연주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고생해주시는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뒤에서 정말 멋진 훌륭한 연주 보내주시는 우리 국악단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지휘를 맡고 계시는 이 악단의 단장님께서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저 영남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자, 제2회 삼성현 문화축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목이 막혀요. 왜냐하면 이제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열창을 하다 보면 이제 목이 가끔 바짝바짝 마르곤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곤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오늘 무대 의상을 입으면서 알았는데 저희 경상도 말로 종아리가 엄청 쫑깁니다 지금. 남자는 또 하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아리가 거의 허벅지만해서 가끔 일자 바지를 입다 보면 종아리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종아리에 좀 옷이 쫑기더라도 낑기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이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여러분들 정말 좋아해 주시는 노래인데요. 제 노래는 아니고 이제 저희 선배님 노래인데 제가 이 곡으로 전국노래자랑에서 영광의 대상을 수상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노래입니다. 유진아 씨의 미운사례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순진한
나는 인생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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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